자, 한성대 입구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덕분인의 청닭을 왔어요. 레트로한 감성으로 매장하니 상당히 재밌고요. 여러 문구, 이태리는 못 가도 이태리 청닭은 먹자. 이게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식당이라서 구조가 상당히 독특해요. 고양이도 있네요. 곳곳이 굉장히 좀 재밌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큰것 같아요. 호우라고 배달하고 포장하고 다 가능하고요. 자, 덕분이네 통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트로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이게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니까 문방구 앞에서 팔던 추억의 지포 튀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전 지포 좋아해가지고 주문했죠. 콜라도 500ml짜리가 있고 1.25ml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셀프바에서 가지고 온 것들인데요. 양배추 샐러드, 무, 그리고 양념 소스고요. 케첩하고 마요네즈, 그리고 소금.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 덕분이네 통닭의 오리지널 후라이드인데요. 저는 떡사리를 두 개를 추가했어요. 근데 후라이드가 보면 옛날식의 그런 후라이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튀겨내고요. 상당히 맛있겠죠? 갓 튀긴 통닭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맛있죠? 바삭바삭함이 살아있고요. 인기가 많은 집이에요. 이게 계속 포장하고 배달하고 콜이 울리더라고요. 포장이나 배달도 좋지만 홀에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덕분이네 통닭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은 집이거든요. 그리고 즉석에서 바로 튀겨내니까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포튀김 같은 이런 재밌는 안주도 있고요. 요거는 참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보면 육즙도 촉촉하고요. 겉은 바삭하고 고기도 신선한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맛있는데요. 자, 덕분이네 통닭에서 제가 시킨 오리지널 후라이드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지포튀김도 바삭바삭 정말 맛있어요. 감자튀김도 주문을 했는데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이렇게 묻혀져서 튀겨낸 거네요. 닭껍질 튀김은 정말 인기가 많죠. 여기는 양념 옷을 입혀서 튀겨낸 닭껍질 튀김이고요. 그래서 떡사리를 두 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떡도 같이 튀기면 진짜 맛있잖아요. 참 가격도 좋고 맛있어서 굉장히 사랑받는 매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문한 모든 게 만족스럽네요.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바삭바삭 맛있어요. 양념이 되어 있어서. 치킨하고 감자튀김도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그냥 맥주 한잔하면은 대박이죠. 닭껍질튀김은 고소해서 팬이 많죠. 그래서 닭껍질튀김 있으면은 거의 좀 주문을 하는 편인데요. 바삭바삭한 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떡볶이 떡을 튀겼는데요. 말랑말랑하고 쫀득하고 맛있죠? 양념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 자, 통닭집에는 양배추 샐러드가 거의 필수죠. 저는 케첩은 안 넣고 그냥 마요네즈만 넣었는데 치킨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저는 치킨은 손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맛있고요. 방문에도 좋은 그런 곳이에요. 자, 다리를 먹었으니까 윙을 먹어야죠. 날개. 뭐 기역자 같이 보여서 닭날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속담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자, 덕분이네 통닭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고요. 여기 보면은 세트를 시키면 콜라를 500ml 서비스로 줘요. 세트도 여러 가지인데요. 보면 오리지널 후라이드 플러스 매콤 로제 떡볶이가 2만 900원, 오리지널 후라이드에다가 빨간 국물 떡볶이 19,900원, 오리지널 후라이드에다가 통마늘 똥집 튀김이 21,000원인데요 요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요. 그리고 보면 메인 메뉴하고 안주 메뉴, 사이드 메뉴도 다양한데요. 보면 오리지널 후라이드, 저는 이거 먹었고요. 양념 반반이나 간장 반반 이렇게 하면 1,000원 추가하면 돼요. 여기에다 떡 추가도 가능하고요. 순살 치킨, 양념 치킨, 간장 후라이드, 파닭, 매콤 이태리 통닭, 통마늘 똑집 튀김, 탕수육, 닭강정에다가 안주 메뉴도 있는데요. 빨간 국물 떡볶이에 매콤 로제 크림 떡볶이, 메밀 쟁반 막국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독특해요. 골뱅이 무침 인기 있죠. 시원칼칼 오뎅탕에다가 통먹태 스페셜.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미채 튀김, 덕분이네 감자튀김, 눈꽃치즈 감자튀김, 크리미 어니언 감자튀김, 닭껍질튀김, 쫀득치즈볼, 소떡소떡까지 가능해요. 상당히 독특한 메뉴가 많죠? 맛있어요.